법마이다. 위선 만립을, 위선 올라서 만립을, 포타고 갔죠. 만립을 착하 부의 이령 중장이며 잡아 내린단 말이야. 착하란 것은 지금 타고 있잖아요, 소를. 잡아서 내려. 소 위로 가는 말이야. 착하 부, 잡을 부자, 끌려자. 착하 부, 부유에 해가지고, 이 마을 사람 동원 했는지, 소에서 끌어내가지고, 끌어다가, 이령, 쓰이자, 시킬령자, 중장이며, 중장은 가볍게 해초리 딱 되는 게 아니고, 몽둥이 이런 거 가지고 세게 뜨는 걸 중장이네요. 중장이며, 이둡이다. 우이 초착 아당세적. 다시 뒤에 또 말 타고 갔다 그랬죠. 아, 앞에 말 타고 간, 앞에 갔던 초착, 아당세를 초착한 적. 이놈, 한놈 어디 갔어? 그래서 아당세는, 즉, 아당세 이 구추동, 동자, 사견, 만립지 중장이, 이 아당세는 꽤가 많은가 봐. 아당세는 이 구추, 잡을 붙자, 붙잡을 붙자, 구추, 구추했다. 구추. 누구를 구추했어요? 그 마을, 하촌에는 마을, 동자, 양반의 아들이죠. 동자를 붙잡았어. 그 붙잡아다가, 아당세는 이 구추 동자에서 사견 만립지 중장 사견입니다. 사견 옆볼 사자예요. 동자 같은 보시면 이 사자예요. 사찰할 때 사 인변사 둘이 만립이 크게 얻어맞는 것을 살짝 본 거예요. 둘이 이 사람은 나중에 피해갔어. 동네 사람 찾고 있죠. 어떤 놈이 양반 동네 앞을 말 타고 서 타고 가느냐. 앞에 간 놈은 제대로 못 잡았는가 봐. 뒤에 가는 서 타고 간 놈을 딱 잡아가지고 크게 얻어받았는데 이 아당새는 동네 아이를 붙잡고 무슨 일인. 그래서 살짝 뒤에서 봤는가 봐. 중장 봤단 말이야. 구추동자 사견적 만립. 만립지 중장하니, 만립 중장하는 걸 보고는, 급어 봉장, 급어 봉장, 봉장한 것을 급을 먹고, 급자 알죠? 급 먹었다. 신방변에. 야, 찌도 얻어먹은 걸 중장한 것을 급을 먹고는, 예, 급입니다. 급어 중장, 중장, 을 맞는 것을 겁을 내 가지고 겁을 중장하여 총마 총마 재촉할 촉자죠. 말을 재촉해서 질 짜다 하면은 잘 무슨 했어요. 무슨 질자는 빨리 도망갔다는 뜻인데 고자는 물음표 삼으십시오. 질, 빠를, 질병질자죠. 질병질자는 빠르다든지. 야, 얻어맞는 부분 살짝 빨리 도망가서. 질자다 하면 물음표 놓으십시오. 제가 나중에 뿡리를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 질구. 아, 그게 맞겠다. 말마에 꽃자를 하면 되겠다. 말마변에 질구란 말은 그걸 말해야 예. 앞을 질자가 빠르다는 뜻이고 지금 말마변에 그 이거 도망갔다 질구 빨리 이제 도망갔다 말을 먹고 도망가 말 탄 놈이 손은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간이 도래이다 하이끈을 도래 도망
간신히 어려울 간자 어려울 간자 써있자 간신히 돌에 위 올라가서 도망간다죠 도망해 왔다 돌에 시여 위유거을 도망하였다 할 거는 이 사람은 안 맞고 온 거예요 지금 스토리를 이제 여기가 싸움의 시발점이에요 지금 김동백이 고발해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운목에서 죽어버리고 2차전인데 2차전의 시발점은 이 최정석의 노비 70 먹은 막금이 있고 막금 아들 말림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뽕나무 심으러 갔다가 노래 말 타고 소 타고 가는 바람에 양반 마을에 소를 말을 타고 다녀 이래가지고 이 말림이 붙잡아서 엄청나게 얻어맞았는데 뒤를 모릅니다 아당새는 간신히 피해갔다 여기까지입니다 하이건이란 말은 그랬다 하거늘 지금 전하는 말입니다 이 막검이 누구한테 이 바로 지금 최정석한테 고하는 말입니다 어이녀 적시 그 다음 자 모르겠어 이거 이상한 글자 뭐 갈왕자 이 어이녀란 것은 최정석의 딸이 아니고 막검의 자신 말입니다 어이녀 이 몸이란 뜻 이 몸 이 몸은 막검입니다 적시는 잘못 쓴 글자 적시는 때에 맞춰 적시가 맞는데 이거 음만 따가지고 이래 썼잖아 이거 자 이상하게 썼어 그래서 이신가 이신가 이 적시를 잘못 쓴 거네 적시 내가 때에 맞춰서 제때 이런 뜻이네 때에 맞춰서 내가 때에 맞춰서 이 한자는 잘 모르겠고 장왕 뭐 적시에 따로 가니 아들 어디 막가지고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하니까 갔단 말이야. 물, 그 왕자, 갈왕자 위에는 무릎 펴놓으십시오. 이, 야호, 불레, 야호, 불레. 밤낮 따에다 불을 헛잡니다. 야호. 야호, 불을 헛자. 밤에는 부르면 멀리 들리는데, 야호, 얘도 불레라. 아들이 안 와. 야호, 불레. 불레, 고로. 연고, 고짭니다. 야호, 불레, 고로. 불성, 괴아. 불성, 괴아. 이길 성자입니다. 아까 괴아는 갔죠? 내가 이상하고 의아함을 이기지 못해서. 노병진여 늙을 넣자 병병자 노병진여 지금 70 뒤에 나옵니다 70 먹었다고 내가 의심나고 이상함을 이기지 못해서 늙고 병든 이 여자의 몸으로 붉은 흑야 검은 밤이죠 아주 깜깜한 밤이다 그렇죠 밤도 여러분들이 시골 자라면 잘 알죠 요즘 전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밤이 달라 어둠은 별이 있고 달이 없으면 논두길 가도 괜찮아 별도 없고 이 달도 없으면 깜깜한 밤이라 10cm만 잘못돼서 바로 논두룩에 떨어져 그건 흑야가 그런 밤은 말입니다 흑야를 구분하지 못하고 아유 깜깜해서 앞뒤 구분이 안 되고 그래서 혹전혹부라 혹은 자빠지고 넘어지면서 혹은 저는 엎어진다 이건 이 전복이란 전복 엎어지고 자빠지고 붓자라 이건 자빠질 붓자 혹은 전자는 뒤집을 다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깜깜한 밤에 혹은 뒤집어지고 엎어지면서 의장 직하 거적 의장 의자를 넣자입니다 인면에 기자 쓰는 거 의지한다 장자는 지팡이 장자예요 지팡이에 의지해서 직하 고돌 직자예요
가봐보면 글자가 작지만은 고들죠. 직하 그죠. 바로 자빠지고 엎어졌지만 지지방을 짓고 바로 갔건을 어디 갔습니까? 채씨 양반 그 마을에 갔어. 어둠은 물어 쓰고 말립지 소성 우척은 독립 가중이견 말립이 타고 갔던 우척 척은 일척 이척 하는 이제 소를 두 자로 펴는 우척이에요. 소를 헤아리는 다리도 척자고 말립이 타고 갔던 소는 홀로 독자 설립자 가중은 거리 같아죠. 아니 마을 거리에 홀로 서 있어. 시견 서 있고 말립적 말립적 돈무 형령 시 돈무 돈 돈무는 돈무 형령 돈무 형령 돈자는 전혀 이런 뜻인데 갑자기 돈자 전혀 이런 뜻 우리가 돈자 쓰는 돈무 돈무 전혀 이런 뜻이 돈무 없다 뭐가 없습니까? 뭐가 없다 했습니까? 형형 형은 뭐, 그림도 형형 꼬라지 그림자. 몸체 영자는 그림자 그림자 돈무 전혀 형형이 없어 사람 자체나 죽어도 뭐 사람 몸체에 있어요 내가 형 그림자도 없다 그러잖아. 돈무정형 형 그 형형 그다음 시 이거는 이거는 안 보이죠? 작아서 시거을 이거는 의위 떠들자 이를 위자 의위 생각한데 이런 뜻입니다. 생각하건대 중피태장 무얼 중자 입을 피자 매만자를 태자 대죽변에 대장 있죠? 태장 생각건대 태장을 무겁게 맞아서 불렁 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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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고 하지 않고 위자는 맡길 위자입니다. 움직임 꿈틀하지도 못하고 태복 도칙 태복 도칙 태다는 무너질 태자입니다. 태 무너질 태 태비할 때도 쓰는데요. 태복 태복 엎드린다 태 무너질 태다 태복 도칙이라 도칙이는 또 이 뒤집을 도자죠. 인변이 있죠. 인변이 있죠. 도칙 칙자는 가 도칙 어느 길 옆이나 이런 데 자빠져 누워있다 자빠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도척 도척이죠. 도척 도척 저는 말하면 안 됩니다. 척 왜 인변에 척이죠. 척 이자면 이자 도척 운이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그 도척에 길 가에 엎어서 잡아져 있다 하고 시호 등 의비가 동사입니다. 그럴 걸 생각했다면 얻어맞았다는 것은 소식은 들었죠. 움직이지 못했다 아마도 필시 타고 간 손은 있고 사람은 없으니까 얻어맞아 길가에 자빠져서 엎어져 있다고 생각했다. 혹호사방 혹호사방 혹추열이 혹은 사방에다 불렀어. 말리바 말리바가 왼쪽으로 오른쪽 당기면서 사방으로 불을 호자입니다. 혹은 충은 혹추 여리 여리는 마을리자고 여자는 마을여자죠. 여리 여리라고 똑같은 말입니다. 마을여자 여리 이게 무슨 무슨 뜻인가 하면은 작은 말이 아니고
백호 이백호 보자면은 이렇게 구획별로 이 마을 저 마을이 있다면 아랫마을 윗마을 사람은 부르고 다닌다고 우리 아들을 안 봤냐고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또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찾아다녔어. 추열이죠. 종무 거처 시호 등이 이온들로 끝종자입니다. 부사로서 끝내 거처가 없었기 때문에 거처가 뭡니까? 간 곳이 없어. 어디로 갔는지 이놈이 땅 곳으로 꺼졌는지 하늘로 치솟았는지 없어. 이게 종무 거처란 말을 대단히 강조한 이유는 자 여러분들 미리 약간의 스토리 전개 과정을 미리 좀 보면은 이 김동복이 고발하는데 고발의 뒷배가 있다. 뒷배가 최씨인데 최씨가 자기 소작인 김동백을 시켜서 고발해가지고 아주 갑질하는 양반의 대표로 뽑혀가지고 죽어버려서 가서 유배당해서 이 사람 작전이 뭡니까? 우연하게도 우리 집 노비를 두드려 패서 야 거꾸로 이놈을 욕보일 또는 원수로 갚을 기회다. 누가? 최 시점에서는. 얻어맞고 얻어가고 없어. 필시 이 사람 죽였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말립이 우리 종 말립을 우리 아버지를 죽인 저 최 씨들이 죽였다는 식으로 스토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죠? 그래서 무거처란 말은 것은 간 곳이 없다는 것. 저놈들이 두들겨서 죽여가지고 판 묻어버렸다. 뭐 이런 하나의 그 뉘앙스를 관에다가 지금 이게 초잡는 아, 놈도 잘못했네. 똑같네. 그래서 같이 유배 보내기를 바라는 그런 차원의 작전입니다. 무거처란 말은 죽었다는 확정은 없는데 필시 거기서 맞아서 죽었을 거다. 사람이 한동안 살면서 어디서 맞았으면 시신이라도 했나 없다 이거야. 그런 진한 뉘앙스를 품고 하는 소리예요. 예, 무거체 연들로 자의 지정 불성 불성 경울하야 경울하야 자의 지정 자자는 뭐 사랑 자자 사랑의 자 자애는 어머니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자라고 그러죠. 이래서 가지고 마음심으로 자애 사랑했자 자애 지정 사랑 부모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식이니까 자애 지정이네. 그 다음에 불성 이길 성자죠. 경자는 놀랄 경자예요. 경울 울자는 이거 암만 쳐다봐도 글자 뭐 글자가 달라요. 빽빽할 울자라 답답하다는 뜻입니다. 경 말마하면 놀랄 경자가 되죠. 경울 울은 이렇게 썼죠. 이렇게 써놨어. 이게 왜 울인가? 여러분들 울렁도 할 때 울자를 이렇게 써죠. 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약자를 쓴 거라 이렇게 이 자를 이렇게 약자를 쓴 거야. 답답하다는 빽빽할 울자거든. 빽빽하면 마음에 답답하다는 뜻이 울울 답답. 그러니까 불성 내가 놀랐고 답답함을 이기지 못해서 질두호흡적 질두호흡적 질두 이건 앞을 질자 올라가서는 머리 두자예요. 질두호 호 머리고 아프고 호 울었다면 울은 자 그러면 많이 울면 머리가 아파 그런 뜻 같아요. 머리 아프도록 울은 저 의 질자 의 질자 여자 여변에 이를 짓자 하면 조카 질자죠. 나의 질자 조카인
그거는 기철이에요, 기철이. 무슨 기? 일어날 기잖아. 나의 조카가 기철이야. 기철이. 현철이 아닙니다. 기철이에요. 나의 조카 기철 등이 등역 무리 등자 또 역자 주격 등이 여기 두 자도 뭐 모르겠어. 이거 또 물음표 넣어주고 뭐뭐뭐 해가지고 뭐뭐 레우 아소 마침 나의 조카 기철 등이 내가 있는 곳 나자 바소자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왔어. 그래가지고 병왕 최가지가 병왕 함께 병자 아우를 병자 갈왕자 채씨 최가 집안으로 함께 갔어. 늙은 여자의 몸으로 가봤자 투참하면 안되니까 젊은 조카들 친척들 데리고 최가 집으로 가니까 뭉기 말립 거쳐져 말립의 강곳을 물어서 여기서 뭐 맞았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당신이 알 것이 아니냐 라고 해서 거처를 물으니 최가 답할 최가가 답해서 가로되 상한 기위 범마 촌전 고로 과이 창례이 여기까지 상한이 뭡니까? 상놈 노만자입니다. 상환이 이렇게 항상 상자에다 한나라 한자 하면은 이게 노만자. 상놈이 범마 아까 얘기했던 말을 내려야 되고 소를 내려야 되는데 상환이 이 임이 기자 하위자 임이 범마를 해서 말을 그냥 타고 촌전에서 마을 앞에서 양반 마을 앞에서 범마를 했기 때문에 과연 과자입니다. 과실 과자 보사로 과연 창례에서 잡아와서 왔는데 불의시장 두드려 팼다가 이 채씨들은 경주채씨 낭패놨잖아요. 근데 잡아왔는데 불의시장 시자는 시벌할 시자 베풀 시자죠. 몽둥이장 시장이라는 것은 몽둥이를 때리는 걸 말합니다. 불의시장은 몽둥이를 때리지 않고는 책, 꾸지절 책자, 아랠비자, 책비, 방송, 시여, 이다, 운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잡아왔는데, 몽둥이를 때리지 않고 책비, 그럴비자, 말릴자. 네가 그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그러다는 것을 잘 체크하고는 꾸짖고는 방송이다. 우리가 그 감옥에서 나오는 것을 방송이라고 해. 노을 방자에다가 요즘 감옥에서 추럭이라 그러죠. 추럭은 일본 말이고 우리는 방송이라 해. 노을 방자 놓아 보내주다 이런 뜻이야. 방송. 그래서 그런 때문에 꾸짖고는 그냥 내보내줬다. 전잠초. 이렇게 방송, 책비 방송이다. 운눈. 이건 이제, 운눈은 생략한 겁니다. 상무 관례지사 이온바. 아직도. 그러니까 최씨 입장에서는 내보내줬다. 꾸짖고는. 근데 오일의 상자 없을 문자 돌아올 혼자 올래자 아직도 우리 집에 돌아오진 일이 없다 고하는 바 어이녀 울미나야 울자는 똑같으면 나무변에 그 넉사자 하면은 아까 울렁도 울자가 돼 민자는 무슨 민자겠습니까 울민이라 걱정할 민자지 예, 문자가 마음심변에 한 거예요. 민, 이거. 울민이라. 아까 울,
3절은 따따발 울자. 민. 민망할 민자. 울민. 의녀 울민. 울민 지정이네요. 갈짓자 떳정자. 내가 울민 지정. 너무 답답하고 민망한 그런 뜻으로서 울민지정 위 여하제야 여하제 시여 시여는 필요 없는데 한자로는 여하제 그 울민지정이 위 하위자 가틀려자 어찌하자 어조타자 어떠 하겠는가 아들이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그런 울민지정이 어떠 하겠는가 라고 하였고 이다 여기까지가 인용문 이다 고소시건을 이다라고 고소 나한테 하건을 여기까지가 인용문이에요. 막검이 최정석한테 자기 상전인 최정석한테 고소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알겠죠.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녹음기처럼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왜 이렇게 인용했을까요? 최정석은 내가 어떤 사실을 꾸민 것이 아니고 자기 여자 종이 있는 말 그대로 써서 사실관계를 더 정확히 하려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가 주장한 것이 아니고 증언을 지금 얘기합니다. 사건의 개요를 자기가 꾸며서 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녹음기를 튼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이거를 의신 개유 막금왈 개유 개유를 크게 썼죠. 이건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요즘도 논문 쓰다가 좀 중요하고 핵심 단어를 까맣게 표시하죠. 왜냐면 더 쉽죠. 붓으로 하니까. 약간 크게 더 힘을 개유했다. 지금 자기 아들이 나무 양반집 동네 앞을 말 타고 포타고 지나가서는 관행에 잘못된 얻어맞아서 싸. 관행이거든. 법으로는 요즘 말 안 되면 그래서 개유했다. 개진하여 쭉 나열해서 유했다. 타일렀다. 타일렀다. 이거는 쭉 앞뒤 옳고 그름을 열거하여 타일렀다. 이 개유란 말이야. 내가 자기 여자 종이 있었던 일을 듣고는 그래 우리 종을 어떤 놈이 건드렸어?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고 이 몸이 개유 막심한 막금한 막금한테 타일러서 가로대요. 양반전 상한 범마 내시 한섭 양반 동네 앞에서 상한들이 항놈이 말 타는 내리는 것을 범한 거 그것은 내시 이연했자 이시자 한섭이라 한자는 무슨 한자예요? 사나울 한자죠. 못된 버릇이다. 금지입니다. 장지 몽둥이 장자 관리자 장지 가야라 몽둥이 때는 수도 있다 못된 버릇이니까 몽둥이 장자 관리자 오를 갖자 위올라서 의조사 얻어맞는 것은 뭐 옳다 양반 입장에서 말립지 상무례현자 차불가 급어 상전지 가제이 말립자입니다. 그런데 말립이 아직도 상무례현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것은 불가 아니 불자 지나가자 불가하다 급어 상전지 가제 상전이 가제한 것을 겁내기 때문에 이 상전 누구죠? 나. 너 왜 나무집 양반집 앞에서 말 타고 다녔어? 이렇게 자기 집 상전이 가지할까 더할가짜 허물짓자 죄 얻어맞는데 또 더 때릴까봐 그래서
안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양심적으로 해석한 거죠. 예, 차, 2차 이렇게 2차 이렇게 이중 그 연결해도 안 되는데 말리리 자, 또 차자 2차 고기 사역 인차 고피사 라 그래서 가제 죄를 더해서 몽둥이를 맞을까 두려워해서이고 겁을 매서이고 또 사역 일사자 인력자 사역을 고되게 할까 해서 했다. 사역이 뭔 거지? 사원 놈이니까 너 그럼 한나절에 한 집만 내 이걸 벌 준다고 세 집 내 이렇게 할까봐 고통 그 일을 더 고되게 할까봐 그랬다. 인차 이로 인해서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고피 피자는 짐짓고자 아직고자 할미고자 아직이란 뜻입니다. 이거는 시간적으로 피 피할 피자 고사 그래서 잠시 피사 어떤 다른 집에다 다른 집에 피하고 있을 것이다. 여 너의 자 여 존법 불구하니 너가 높일 존자 법 법을 존중한 것이 오래지지 않으니 이게 무슨 소리가 하면은 양반과 노비 사이는 일반 국민과 경국대전하고 똑같아. 이 노비들한테는 치외법권이 국가에서 사노비는 말이죠. 물론 조선 후기가 몽둥이 때려 죽이면 국가에 죄를 받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못 쳐. 경국대전에만 있는 법이에요. 실제로 해가 진 게 거의 없습니다. 잘못 걸리면 법에 걸리지만 양반이 자기 노비를 처벌하다 죽었다. 대부분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양반이 나와 이 노비인 너의 가르쳐 존법 불구하니 너가 법을 존중한 지 오래되지 않았으니 적유 레현지사 고척자입니다. 즉시 레 원래자 여기로 나타나죠. 나타날 일이라고 인지 이날링자 인변의 이해내자 인지 가지자 기펄심자 심여지 유야라 인하여서 심녀가 있어야 되겠다고 했다. 심녀. 심녀가 뭡니까? 심녀. 기펄심자. 심녀. 생각해. 심녀입니다. 너가 심녀함이 있을 줄자 있어야 되겠다. 너 내 말하는 명시 좀 해야 되겠다. 기펄심자. 심녀함이 있어야 될 것이다.